오늘 저는 이 다니엘서 2장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 인생이 어떤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저는 보여준다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어떤 역설, 어떤 모순적인 모습까지도 밝혀내고 있구나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이 실은 같구나라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묵상하게 됐어요. 이렇게 본문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요즘 이 책 저 책 팍 이렇게 읽거든요. 제가 자는 침대 머리 맡에도 일단 세 권의 책이 있고요. 주문만 해둔 책은 엄청 많고요. 이제 읽어야 될 책들이 많은데 근데 책 읽다가 이렇게 제 마음 안에 다가온 한 구절이 있었는데 짐 캐리가 한 말이 있어요. 그 미국의 그 배우이자 코미디언이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번 부자와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도 깨달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유명하고 내가 좀 이름값도 갖고 잘 나가는 사람이지만 그게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거를 사람들은 모르고 자꾸 나를 추켜 세우는데 그랬다면 그들도 한번 유명해지고 돈도 많아져 보고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로 내 인생에 해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알았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부자였고 당대 가장 유명했고 심지어 권력까지 소유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들 누구나 저 사람이면 진짜 만족할 거야. 부족함이 없을 거야. 모든 것에 충분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느부갓네살이 오늘 다니엘서 2장의 주제입니다. 물론 다니엘도 등장인물로 주인공으로 나오지만 오늘 특별히 2장, 3장, 4장은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지 어떻게 하나님 그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는지 돌이키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떠나서 기고만장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지 그분을 따라가게 하시는지 또 우리 인생의 본질은 무엇인지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기 원하는데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라. 2장의 출발은 꿈, 잠, 환상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그 느부갓네살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런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위대하나 불안하다. 다시 한번요. 위대하나 불안하다.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대하나 초조하다. 저는 뭐 이런 이렇게 문구를 만들 때 내적인 기쁨이 있어요. 네, 여러분 뭐 어떠실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건 성경을 묵상하는 걸 통해 나온 거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왕이었지만 불안했고 정말 거대한 왕국을 다스렸지만 한 평의 땅에서도 초조할 수밖에 없었던 느부갓네살이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보이더라고요. 여기 2장 1절에 보면은 번민이란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얼마나 번민했는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건데 이거는 한 날만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침상에 가기가 매일마다 두려울 정도로 잠 이루는 것이 너무 그에게 공포가 될 정도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매일마다 악몽을 꿀 정도로 그 악몽 때문에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이 세상에서 잠자는 게 제일 괴로운 일이 되어버린 느부갓네살을 2장 1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마음이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뭔가 마음에 맺혀서 이 꿈 때문에 풀리지 않는 마음의 응어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공동 번역은 마음이 산란해져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우리가 막 생각이 너무 많으면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밤새 그냥 뜬 눈으로 새는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도 뭔가 잠을 들고 싶어서 산란한 마음 때문에 잠을 들 수 없었다. 메시지 성경은 아주 쉽고 단순하게 번역했어요. 그는 몹시 악몽에 시달렸다. 꿈에 몹시 시달렸다. 이렇게 했어요. 뭔가 그를 쥐어짜게 만드는
도저히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로 오늘 2장 1절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2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 꿈을 꾼 해가 몇 년이 되는 해입니까? 성경을 봐주십시오. 예, 아, 우리 미선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나요? 예, 예, 예. 남편이 우리 집사님 너무 사랑하는 거 아시죠? 예, 우리 모두도 다 알고 있어요. 예, 저희 PPT에 있지만은 우리 아내가 찬양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뻐하면서 PPT를 넘겼을까? 제가 이렇게 영적인 상상력으로 볼 수 있었어요. 우리 그냥 두 분에게 더 사랑하라고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아. 목지사님 좋으시죠? 이런 거 괜찮죠? 아, 네. 네, 쑥스러워서 표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상적으로 말하면 왕이 다스린 지 2년 차가 되는 해에는 변형과 또 평화의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래요. 예,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년 차는 뭣도 모르고 왕이 돼서 이렇게 기틀을 잡느라고 애쓰지만 2년째부터는 어떤 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왕위의 어떤 권위를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낼 수 있는 확장성과 용기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세등등하고 정말 이제 목에 힘이 확 들어가가지고 아 내가 이제 이 열국의 왕인데 한번 제대로 다스려 볼까라는 어떤 무게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때에 이 꿈이 2장 전체에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열강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당신의 뜻을 보이시기 위해 아무도 그를 괴롭힐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괴롭히시고 하나님이 그를 겸손케 하시는 과정으로 이 악몽과 또 다른 표현 이 환상과 이 꿈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성경이 좀 배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좀 풍성히 이해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이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수르가 온 중동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다스렸습니다. 근데 바빌론이 이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아수르 왕국이 있었는데 이 아수르 왕국을 신 바빌론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님이 다 정복을 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북한처럼 이제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이집트에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또 바벨론을 잡아먹으러 왔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인이 이집트 그 국경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완전히 깨갱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앞에 아수르도 또 이스라엘도 또 이집트도 깨갱 다 무너져서 정말 열강의 종주국으로서 아주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상에 도전할 자 없는 완전한 승리를 굳힌 이제 굳히기 유도로 말하면 한판승 이제 덤빌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대표였고 가장 높은 자의 상징이 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하고 내일 모레 볼 말씀해 보면 이 장에 이제 환상 중에 큰 신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대한 신상이 있었는데 그 거대한 신상의 이 머리가 금이었는데 그 금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이요. 그 금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큰 우상에 많은 열강의 나라들이 있는데 열강의 나라들이 일어났다 무너지겠다고 하시지만 그 무너질 나라 왕국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금신상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에요. 다니엘이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바벨론 왕국은 어마어마한 힘과 권세와 능력과 부와 이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음을 다니엘도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몰랐지만 온 열방과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그의 어떻게 보면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그를 깨트리고 계시는 과정인 것이 오늘 2장 1절의 출발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열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느부갓네살 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이게 뭐냐면 이제 587년, 586년 이제 유다 제국이 멸망했을 때 그때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예요. 그래서 버티다 사람들이 이제 다 죽고 말거든요. 이집트는 힘도 하나도 못 쓰고 그래서 마지막 유다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목이 다 배임받았어요. 느부갓네살이 죽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도 자기의 두 눈이 그 자리에서 뽑혔습니다. 그리고 쇠고랑을 차고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짐승처럼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이 예루살렘 이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면 엄청난 공포스러운 존재였어요. 아주 잔혹한 왕이었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 솔로몬의 성전도 다 무너뜨린 주인공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시고 성전을 무너지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교만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당신의 성전의 영광을 짓밟았던 그 느부갓네살의 한 평의 침상을 하나님은 들쑥날쑥 그를 건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도록 하박국 1장에 보면은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과 질문하고 씨름을 하잖아요. 근데 하박국에게 알려줘요. 이제 너희 멸망할 건데 갈대아인이 와서 너희를 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박국 1장 1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과 이 바벨론 왕국이 어떤 나라일지 이렇게 1장 11절로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무엇으로 심는 사람이다?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과 얼마나 자기의 권세가 많이 있었는지 그들은 그들의 신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은 족속들이 바벨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전복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섭리 안에 그게 만 2년이 되던 해에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내 나라를 이제 다 통제하고 잡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나님은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너 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당신의 꿈을 통해 알려주고 계세요. 여기서 번민했다는 단어가 이제 파함이에요. 파함. 이제 딱 찾아보니까 그 성경에 딱 다섯 번만 나온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창세기 41장에도 나왔어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왕이 된 2년에 똑같이 2년에 오늘 본문도 2년이 되는 해죠. 그러니까 성경이 왕들이 2년에 되는 해 아주 이제 목이 고다지기 시작한 것 같아. 그때 이제 무슨 꿈을 꾸죠? 막 나일강에서 막 엄청난 소들이 막 포동포동한 소들이 나오는데 정말 야리야리하고 정말 가느다란 소들이 그 소들을 잡아먹는 꿈을 보고 바로가 놀라잖아요. 그래서 번민에서 이 꿈의 해석을 보이자 했을 때 그때 요셉이 등장할 때 그 바로 왕이 번민했다는 표현이 성경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번민했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잠을 자고 싶은데 밑에서나 위에서 쿵쿵쿵 툭툭툭 뭔가 망치나 못으로 계속 두들겨서 도저히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자지 못하는 물리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침대와 뭐 침실과 모든 서비스를 다 받는 왕이었지만 잠자는 게 너무나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속 당신의 환상을 보이심으로 그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시고 그의 교만을 깨트리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성경 한번 2장 보면 좋겠는데 2장 29절에 보면 어떤 정황에서 이런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를 해요. 2장 29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풀어주면서 왕이시여, 내가 그 왕이 꾼 꿈을 이제 해석해 드리겠는데 저는 그 정황도 알겠습니다. 당신이 2년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 나라는 이제 내 밥인데 내 건데 내가 어떻게 주무르면서 쥐락펴락 할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해서 당신이 고민하면서 생각하던 차에 하나님은 그 꿈을 당신에게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장 30절에 보면 다니엘 또 얘기해요.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마음의 깊은 고민과 번민을 내가 미래 이 나라가 어떻게 나의 것이 될 것인가, 내가 잡을 수 없는 일을 당신이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 번민과 고민을 들추어 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당신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꿈은 당신의 깊은 고민과 번민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을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저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를 하냐면요, 이 느부갓네살이 완전 열받았어요. 그래서
뭐 오늘 편문에 뭐 술객, 박수, 뭐 점쟁이, 지혜로운 사람들 네 부류를 다 얘기하면서 꿈 얘기해, 꿈 해석해, 못해? 그러면 당장 죽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부류씩 왕에게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A그룹 데려와서 A그룹 먼저 죽이고 B그룹 꿈 얘기해봐, 해석해봐, 죽이고 C그룹 계속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찰나가 뭐냐면 쪼무라기들. 왜냐하면 포로 지혜자들은 솔직히 쪼무라기 중에 쪼무라기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길렸지만 이제 너희 차례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의 기세가 지금 이거 꿈 때문에 지금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꿈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자기 마음의 깊은 고민의 표현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 해석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뜻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마조마 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여기던 충신마저도 다 목을 잘라서 지금 죽이는 아주 극박한 번뇌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 혹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막 꿈을 꿨다 했는데 그 꿈이 실은 내 마음을 반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달 전인가 저희 아내가 깨자마자 막 저한테 욕을 하는 거야. 나쁜 놈 막 X 막 하면서 막 막 너무 울부는 막 이런 일이 좀 종종 있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욕을 합니다. 이 나쁜 놈 막 하면서 갑자기 자기를 안으래요.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 욕을 하면서 나쁜 놈이라면서 자기를 안으래요. 이 상황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저에게 욕을 하고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막 저에게 안으래요. 저는 안으래요. 그래서 안아줬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했는데 제가 그 저희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나는 당신밖에 없다. 제발 불안해하지 마라. 제발 나는 정말 당신 아니면 인생이 구제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당신 덕에 여기까지 오지 않아. 제발 그런 염려는 정말 맡겨라. 왜 그런 꿈과 염려를 갖고 있냐. 당신이 그런 염려를 갖고 있으니까 자꾸 꿈에서 뭔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뭔 여자가 나타나서 이런 거 아니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안아줬어요. 그래서 주로 저희 아내가 막 이렇게 못된 놈, 나쁜 놈, XX 할 때는 주로 저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놔라. 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고 당신도 내 곁에 있을 건데 그 염려를 내려놔라. 그래서 아마 저희 아내가 저를 너무 사랑하는 또 다른 염려가 이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하하하하. 어떻게 생각하던?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웃자고 얘기했지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왕이 되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와 이 꿈이 연관이 되었다는 게 안 거예요. 그가 지금 피바다의 숙청을 만들 정도로 이 꿈이 그를 흔들었습니다. 그 꿈은 뭐예요? 누가 주신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흔들고자 하나님의 그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여러 차례 또 경고를 하세요. 그가 돌아왔다가 또 회개했다가 또 넘어졌다가 하는 과정의 반복을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알지 못했던 세계 최정상의 느부갓네살의 속내를 하나님만이 비추시고 들춰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가장 그럴듯한 왕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멀쩡해 보였습니다.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꿈 하나에도 벌벌 떠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둠을 들춰내세요.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을 들춰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들키지 않았지만 반드시 드러나야 할 것을 그분의 공의와 사랑의 빛으로 밝혀내시는 분이세요. 이 꿈이 실은 하나님의 초대였어요. 하나님의 만나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콜링이었다고요. 느부갓네살에게는.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둠, 어떤 우리의 비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가 쪽팔리기는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은총의 초대인 거예요.
내가 너를 고치고 싶어. 내가 너의 속마음을 알고 내가 그 마음을 치유하고 나의 은혜와 진리로 너를 인도하고 싶어라는 하나님의 초대가 실은 이 악몽과 이 환상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가장 호화롭고 가장 거창하고 가장 편안한 잠자리를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가장 편안한 잠을 자지 못했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안정과 우리 삶의 보호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테두리나 우리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돼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가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준다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느부갓네살도 그 평안과 그 안정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우리 인생도 똑같을 거라는 걸 느부갓네살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6절 27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한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의 셈이니?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여러분 27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풀무불에서도 원수의 박해와 모진 반대에서도 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을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보호가 나의 환경이나 나의 의지와 능력에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약속인 것을 알게 돼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과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따라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십니다. 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 실은 가장 큰 유익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교회적인 고민이 있어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어느 걸음으로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일을 벌린다고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제일 고생할 사람이 저와 장로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술을 잘못 두고 싶지 않아요. 제 마음대로나 제 원함대로 두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대가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대가를 제가 이렇게 온몸으로 느끼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그 마음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늘 제 안에 불안과 염려가 있죠. 왜 초조함이 없겠어요. 이렇게 교회가 공동체가 커지고 어떤 물리적인 변화를 겪고 이럴 때 왜 제 마음 안에 조바심이 없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 속마음에 내 근심과 염려와 번민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다 아시겠구나. 그걸 내가 핸들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고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그 선택을 매일매일 해나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의 적용이었고 여러분도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막 이렇게 빌고 하트 만들었던 그 여인의 태도가 새로운 길을 열었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그 순간 하나하나씩 한다면 염려가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느부갓네살과 대조된 한 사람이 오늘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제 왕의 진노에 의해서 팔이 목숨이에요.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담대하고 정말 공손하면서도 그는 지혜로웠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대신이었던 아리옥에게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명철하다는 말은 이 상담하는 투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리옥도 지금 막 이렇게 충신들이 죽어나니까 지금 막 정신이 없고 피바다에 완전히 멘붕이 왔고 정신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니엘이 그를 진정시키는 거예요. 상담하는 투로 진정시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오늘 또 뭐라고 그래요? 슬기로운 말로. 이거는 이 히브리어 말을 보니까 말에 맛을 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고도 겸손하고도 지혜로우면서도 그의 떨림에 공감하면서도 그를 붙잡는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의 말에서도 그의 언행에서도 드러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뭐냐면 내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꿈과 그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도 해결책까지 알려줘요. 저는 여기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소망이 있었어요. 이 은밀한 일은 하나님이 풀으실 수 있다. 그는 대답할 것을 준비했습니다. 말할 때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아리옥에게 대해서 그랬더니 아리옥이 그 일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에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지인들, 우리 가족들, 친구들 향해 온유와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증거할 때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인생의 위기 중에 역동 가운데 너 어떻게 그렇게 버텨낼 수 있어? 너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 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증거할 때 온유와 두려움이 동시에 필요해요. 다니엘이 위기 가운데 이 말씀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다니엘의 백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18절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의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노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거는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거고 그가 피부로 느끼는 거였어요. 물론 그가 포로 가운데 있지만 그 포로 생활 가운데도 그는 왕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았지만 그 우상의 재물에 먹지 않은 친구보다 더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었고 이 일을 통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왕의 잠자리를 들쑤셔냈던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로 그 꿈에 대해서 자기에게 알려줄 줄 알고 있었어요.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다운로드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친구들과 함께 합심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를 알게 되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더 기도의 응답 때문에 담담과 확신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의 맛을 압니다. 기도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의 응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평소에 기도 응답을 자기 온몸으로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대한 왕 앞에 설 때도 쫄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우리 개역개정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번역에는 바로 기도하는 그날 밤에 이 19절의 말씀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시작. 이에 의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은 바로 즉각적으로, 왜요? 사태가 너무 위급하고 지금 파리 목숨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왕의 진노가 너무 불같이 드세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히 빠른 방법으로 다니엘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을 꿈으로 번민케 하신 하나님이 똑같은 그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평안한 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장을 묵상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이 은밀한 일이에요. 여러분, 뭐 성경을 연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중심을 통해 성경을 파악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도 이 은밀한 일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갈라져요. 하나는 느부갓네살, 하나는 다니엘. 이 은밀한 일이
느부갓네살에는 가려졌어요. 이 은밀한 일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는 보여졌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가려졌고 한 사람에게는 보여졌습니다. 이 은밀한 일이 느부갓네살에게는 부정으로 임했어요. 그러나 이 은밀한 일이 다니엘에게 긍정으로 임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은밀한 일이 심판이었지만 다니엘에게는 이 일이 보호와 구원이었어요. 이 은밀한 일이 왕에게는 멸망의 증거였지만 다니엘에게는 소망의 증거가 됐어요. 이 은밀한 일이 하나님은 한 사람은 심판하시고 한 사람은 당신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인생의 위기와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족해서 자빠지고요, 어떤 사람은 도약해서 날개 놓친 듯이 비상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또 고린도 후서 2장 18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니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네. 사망의 냄새일 수도 있고 생명의 향기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 은밀한 일을 통해 갈라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대입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이에요. 기도의 극적인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가면 돼요. 근데 다니엘은 거기서 쉼표를 딱 찍고 딱 꺾어요. 자기 삶을 왕에게 곧장 나가지 않아요. 그 자리에 멈춥니다. 찬양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요. 그 고백 이후에 왕 앞에 나아갔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여기서 저의 조급함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저의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속도가 보이더라. 야, 문제의 답을 찾았어. 왕에게 돌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그래, 그러면 그 하나님께 다시 예배해야지.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 그가 환상을 봤지만 그 환상을 왕 앞에 먼저 보이기 전에 하나님께 그 환상의 내용들을 보여드리면서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 20절과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출처를 밝히고 있어요. 이 은밀한 일은 내가 스스로 받은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그 지혜와 능력으로 내게 보이신 겁니다.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었던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왕의 침상에서 있었던 일을 저에게 들추어 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저는 더 의지할 뿐입니다. 이 모든 찬양과 감사를 내가 당신에게만 돌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우리의 하나님이 실제로 온 땅을 창조하시고 이 일에도 간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찬송을 신약 성경에서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로 변환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찬송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 지혜와 능력을 통해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1장 16절과 18절과 19절의 고백이에요. 16절부터 우리 한번 에베소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다니엘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부르심의 걸음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 그 지혜 되시고 능력 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알도록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다니엘은 겸손했지만 강했어요. 느부갓네살은 위대했지만 초조했어요. 그는 거대했지만 너무 나약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나약했지만 너무 강했어요. 볼잘것 없었지만 너무 큰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그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습니다. 시작. 네, 그 하나님을 알므로 느부갓네살이 득실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지혜와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아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아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오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려움과 초조함과 갈등을 당신의 꿈과 환상을 통해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깊은 것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숨긴다고 해도 숨겨질 수 없는 그 깊은 내면의 갈등과 고민과 우리만이 아는 그 내적인 연약함을 주님 너무 잘 아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침상과 침대에 누웠을지라도 어느 한 날도 평안하게 잘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은 남들이 보기에 멀쩡하고 괜찮아 보여도
나만이 아는 시름과 우울과 절망에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삶의 무게가 없고 삶의 지침이 없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고민한지 아시지요? 하나님, 나의 의지와 나의 보호와 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서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저를 먹이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어떻게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저의 인생의 보호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당신을 매 순간 경외하겠습니다. 저의 길이 되어주시고 저의 안전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저의 위로가 되어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에 무엇이 있는 것을 주님 아시는 하나님, 오늘 느부갓네살에 있는 깊은 것들을 드러내시고 아시며 그것들을 밝히시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지 주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우리의 내내 깊은 염려를 만져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고핀들을 하나님 터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도 알지 못했고 아니 내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스스로 두려워하며 하나님 멈칫하며 하나님 염려하고 있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깊게 터치해 주시고 흔들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의 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안전과 그 보호와 하나님 그 든든함을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함을 아시고 우리의 떨림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절망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요동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떨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초조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 우리의 작아진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꿈이 우리의 고민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앉는지 주님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성령님, 말할 수 없는 당신 위로로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깊은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깊은 것을 아시며 나의 속사를 아시며 우리의 은밀한 곳을 아시며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하나님 혼과 영과 골수와 가절을 찔러 죽기까지 하는 그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전해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모든 어둠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은밀한 것들이 밝게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모든 결박된 것들과 하나님 모든 깨어진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서 활짝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우리가 낫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치유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심으로부터 우리의 절망으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내적인 누구에게도 알리 못했던 그로부터 우리가 일어나고 회복된 우리 전가지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추천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 추천해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느부갓네살을 흔드셔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다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시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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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고민하고 우리가 무엇에 떨고 하신지 아십니다. 하나님 것들을 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이끌어주신다고 주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신에 알지 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십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 주님, 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요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를 깊이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밝혀주시고 꺼내주옵소서. 빛 가운데로 드러내주시고 당신의 순결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 생각하는 것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해하신 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요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두 손을 든 채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알게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당신의 기업을 주신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보호하시고 엉덩이 당신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지, 다니엘고 했던 지혜와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부어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갈 길에 부어주옵소서. 우리 걸음걸음에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주여 한창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왕 옆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어두운 것들 드러내시며 그래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하시며 우리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거룩하시고 정죄하시고 의미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외 앞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도 가운데 역사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보호와 하나님 당신에게 주신 그 유업의 상들을 하나님 우리가 능력으로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 원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나의 배우자가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의 목장이 그렇게 주님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나은 대답은 없습니다. 아버지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채워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일어나고 세워주옵소서. 주여 예 주여 예 할렐루야. 하나님 사도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가 내 역사하신 그 능력의 크심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요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제여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습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보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음을 다니엘을 통해 깨달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지만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성령 안에 날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당신의 자녀들이 나의 마음과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열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며 그의 능력으로 세상에 알지 못하는 보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